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제가 페트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여러분,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 했던가요? 네, 페트병과 네킨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네, 여러분, 룰루랄라. 네, 여러분, 오늘은 참 기분이 좋아요. 아침부터 비도 좀 내리고 해서 날씨도 좀 무더워진 게 한층 조금 가라앉았고요. 근데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만들었던 그 페트병 남아있던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요렇게 세 개가. 그것도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우리 또 알뜰한 주부분들. 요런 거 그냥 버리지 않죠? 물론, 이 밑빠짐 없는 페트병이 되겠지만, 요것도 또 사용 가능합니다. 요런 거는 또, 요렇게 이제, 요런 거 스킨답서스, 제가 요거 물꽂이 해서, 키운 건데요. 요런 거 요렇게 담아갔고요. 밑에다가, 요거는 물을 무한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물을 좀 담아놓고, 요렇게 키우면 이게 아주 무한 번식을 합니다. 뭐, 요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물 빠짐 없는 다육이. 요거는 풀분에 담아서 이렇게 담아놓는 용도. 물을 주고 나서 그냥 거리만 하는 용도.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감히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저는 어제, 만들었던 그 젯소와 바니쉬, 그리고 네킨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버리기 아깝죠, 주부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또 예쁘게 어제보다 무늬를 좀더 다양하게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용을 하셔서 좀더 다양한 그런 네킨과 페트병을 이용한 네킨 DIY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엄청.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재료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또 이거를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재료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재료는 일단 이제 페트병하고 네킨을 이용을 해야 하니까 페트병이 필요하겠죠. 페트병, 저는 뭐 주스병, 요거 주스병이고요. 요거는 생수병입니다. 뭐 페트병 어느 거나 다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네킨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네킨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네킨 준비했고요. 그리고 철사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발라줄 페인트붓 젯소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냅킨과 플라스틱 카본을 연결해줄 바니쉬입니다. 네킨을 이렇게 붙여줄 그런 바니쉬예요. 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젯소와 바니쉬를 바르기 전에 옆에 걸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여기 칼로 일단 흠집을 내줍니다.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잘 뚫어지기 때문에 이쪽에다 흠집을 내줘요. 네, 이렇게 칼로 흠집을 내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 흠집을 내실 때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좀 강해서요. 금세 뚫어지진 않아요. 네, 이렇게 흠집을 내주고요. 네, 이렇게 흠집을 내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 칠해요. 네, 젯소를 칠할 때 이렇게 넓은 면부터 먼저 칠해줍니다. 이게 이제 젯소가 좁은 면을 칠하면 또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면부터 처음에 이렇게 칠해줘요. 처음에 칠할 때는 좀 너무 많이 칠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칠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도포는요. 세 개를 이런 식으로 1차 도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도포를 한 후에 또 10분 정도 말린 후에 2차 도포를 해주겠습니다. 요거를 드라이기로 좀 말려도 좋아요, 빨리 하시려면요. 이렇게 이제 제가 1차 도포를 한후 드라이기를 좀 말려줬습니다.
네, 1차는 조금 덜 깔끔할지라 할지라도 2차는 좀 깔끔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말려줘야 되고요. 2차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지저분한 곳은 이렇게 가위로 좀 더 다듬어 주고요. 2차를 하기 전에. 1차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겠죠. 마지막 도포니까요. 밑에도 깔끔하게 발라줍니다. 네, 2차 도포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쳐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어제보다는 좀 정교하게 2차 도포를 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칠해졌네요. 요거를 2차 도포가 끝난 후 또 드라이기로 좀 말려줘야 되겠죠? 네, 드라이기로 말려줍니다. 제가 요렇게 이제 2차 도포를 해서 드라이기로 다 말렸어요. 어제보다 참 정교하게 칠해진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요것도 만족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네키는 미리 좀 다 잘라놨어요. 어제 자르는 방법 다 가위로 이렇게 그 선대로 오리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큰 거는 큰, 좀 근데 어제보다 좀 변형을 줬어요. 큰 건 요렇게 바를 거고, 옆에다가, 장미를 더 넣을 겁니다. 요렇게 옆에다가. 장미를 옆에다가 이렇게, 양쪽 옆에다가 요 장미를,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요 장미를 또 붙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스킨답소스 물을 좀 담아서 스킨답소스를 여기다가 담아서 거리대에다가 예쁘게 걸어 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그만 거에다가는 요거는 이제 나무가 요게 좀 짧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짧게 이렇게 붙일 거고, 어저께하고 조금 다르죠. 이것도 그 뒤에다가는 나무를 붙일 게 아니고 부엉이를 붙일 겁니다. 이렇게 나무와 부엉이 양쪽에 붙일 거고, 옆에 거리대에다가는 요거를 붙일 거예요. 거리 하는 곳에다가는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요거를 붙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짧은 데다가는요 요거를 이렇게 옆에다 붙일 거예요. 옆에다 붙이고, 또 다른 여기다가는 장미 문양으로 요거를 하나 더 붙일 겁니다. 요렇게 옆에다가 파란색 장미와 빨간색 장미를 요렇게 붙여 줄 거예요. 여기다 빨간색 장미를 여기다 옆에다 붙일 거고, 파란색 장미를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구상을 해봤어요. 이 네키나트의 변신은 무죄죠. 네, 지금부터 한번 바니씨와 아이들을 함께 뭉쳐서 붙여보겠습니다. 네킨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네킨을 한 겹으로 띄워줘요. 두 겹 내지는 세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겹으로 되게끔 띄워줍니다. 네, 일단 이거 큰 거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일단 이제 붙이기 전에 이거 바니쉬 있잖아요. 이게 풀 역할을 하거든요. 장미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크기에 맞게 예쁘게 붙여줘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또 붙여줘야 되겠죠? 아니, 뒤에다 먼저 붙여주고 옆에 또 붙이겠습니다. 뒤에도 바니쉬를 먼저 묻혀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적당히 묻혀줍니다. 이렇게 붙여줬고요. 또 옆에다도 또 붙여줍니다. 어저께는 그냥 앞뒤로만 붙였는데요. 오늘은 옆에다가 살짝 포인트를 줍니다. 거리 하는데 그쪽에다도 이렇게 장미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요.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옆으로 살짝 예쁘게 하나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층 옆에도 이게 무늬가 살겠죠. 어저께는 하고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서 장미 문양이 살아있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옆으로 살짝 붙여줘요. 옆으로 이렇게 살짝 붙여줍니다. 네, 그러면 옆에 거리 이렇게 꽂는 철사 꽂는 자리도 예쁜 모양,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쁜 장미 모양의 럭셔리한 화분이 또 탄생이 됐네요.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네키나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니쉬를 좀 발라줍니다. 제수가 벗겨지지 않고 물에 젖어도 벗겨지지 않도록 바니쉬를 한 번씩 발라줘요. 쭉쭉. 네, 이렇게 해서 완성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좀 이따가 이거를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주겠습니다. 바니쉬.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첫 번째 거 했고요. 두 번째 거 또 한번 붙여볼게요. 요거는 부엉이하고, 어제는 이렇게 나무만 붙였는데요. 요번에는, 반대쪽에 부엉이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부엉이를 붙일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또 나무를 붙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는 이렇게 요거를 붙여볼 겁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엉이부터 바니쉬를 붙이고 부엉이를 붙입니다. 부엉이를 붙여줘요. 이렇게 부엉이로 붙여봤고요. 이쪽에다가는 뒤쪽에다가는 또 나무를 붙여봅니다. 나무를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잘랐어요. 밑에는 다 자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나무와 부엉이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줬고요. 옆에다가는 좀 허전하니까 또 요거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줍니다.
네. 페트병과 네킨의 무한한 변신입니다. 제스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바니쉬를 한번 쫙 발라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또 부엉이와 옆에 줄무늬 나무를 살려서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이따가 이제 드라이기로 말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바르는 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발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조금 또 색다르게 사방에다가 이렇게 장미 문양을 넣어봤어요. 네,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사방에다가 이렇게 장미 문양을 넣은 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엉이와 이렇게 나무 거리 거는 곳에는 이런 모양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좀 더 어제보다는 좀 더 다양한 변신을 했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방에 장미 문양을 넣어봤어요. 훨씬 더 고급스럽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는 요거는 여기를 이렇게 둥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옆에는 거리를 걸 깔아서 그냥 놔둘 거고요. 네, 요거는 또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좀 둥그렇게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거는 또 이렇게 사방을 좀 이렇게 요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둥글둥글하게. 네, 제가 깜빡 잊고 조명을 하나도 안 켜고 여기까지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완성을 예쁘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요것도 요렇게 좀 홈을 이렇게 사방을 홈을 좀 만들어 봤어요. 예쁘게 더 다양하게. 네, 요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홈을 파봤고요. 네, 지금부터 철사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여기다 일단 철사를 껴볼게요. 철사를 끼려면은 여기다 홈을 파줘야 되겠죠. 네, 파줘서 이렇게. 네, 철사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또 거리대 화분이 완성이 되었네요. 장미 문양에 요거 화이트 스노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예쁘죠? 일단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놔두고요. 큰 거 홈을 파서 여기다가 여기 파놓은 상태인데요. 좀 더 파주고 여기다가 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홈을 파줍니다. 이렇게 껴줍니다. 이거는 조금 길게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무늬가 있고요. 이거는 여기 스킨답서스를 여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스킨답서스를 담아놓을 예정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뚫어놨고요. 이렇게 미리 뚫어놔서 쉽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방에 여기 부엉이 무늬, 나무 무늬, 옆에는 이런 네모 무늬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요것도 로라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로라 예쁘죠? 부엉이 무늬에다가 로라를 담아봤고요. 이제 세 개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어제와는 좀 색다르게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여기다가는 이 화분에다가는 화이트 스노우를 화이트 스노우 예쁘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부엉이 모양과 뒤에는 나무 모양. 어제와는 조금 더 많은 변신을 했죠. 옆에 거리대에다도 무늬를 넣었고요. 또 옆에는 홈을 좀 파줬어요. 멋을 내려고. 네, 이거 부엉이 화분은 로라를 꽂아놨습니다. 로라. 로라 더 예쁘게 물들려고 로라를 해놨고요. 요것도 무한 변신을 했죠. 옆에 거리대에 어저께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양쪽에 장미를 더 문양을 넣었고요. 앞뒤로는 어제하고 비슷하게 문양을 넣어서 사방에 장미 문양을 넣었어요. 여기다가는 제가 물을 좀 담아놨어요. 요게 스킨답서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담아놓잖아요. 그럼 무한 번식을 합니다. 밑에 이렇게 착착 쳐져가면서 예쁘게 무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스킨답서스를 넣고 여기다가는 뭐 더 조그만 달기를 넣어놔도 되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스킨답서스도 이렇게 네임택을 여기다가 해놓습니다. 네, 요거 거리대에다가 꽂아놓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변신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요거는 스킨답서스를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는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보다 좀 얕은 걸 걸어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엉이와 뒤쪽에는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돼 있고요. 옆에 거리에다가는 이렇게 네모 모양을 붙여놨습니다. 사방에다. 네, 요거는 어저께 거는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반대편 쪽에 다시 걸어봤고요. 뭐 오늘 칠한 게 제소라든지 이런 게 좀 정교함이 더 좋아진 것 같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남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다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움 가득, 웃음 가득, 행복한 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